야, 파리다. 야, 씨앗보다 더 좋은 거 봤습니다. 목청. 목청. 산삼은 천년이 갈 수가 없지만, 이 꿀은 천년, 천년, 삼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이 토종 꿀. 목청을 제가 발견했어요, 오늘. 이거는 뭐, 놈들 뭐 하늘에서 내려준 천삼, 뭐, 이렇게 얘기하거든. 천삼? 천삼, 뭐, 그니까,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라고든가. 근데 저는 하늘에서 내려준 목청을 봤어요, 목청. 기가 왜 이렇게 돼? 땡겨볼까, 이거. 요거는, 그 오동나무 요게, 벌들이 엄청 좋아해요. 요 안에가, 오동나무 요게 옛날에 우리 가야금 만들던 재료로 썼지, 이거를. 그러니까 오동나무가 얼마나 좋은 거야. 가야금까지 만들었으니까. 오동나무 향이 또 죽여져요, 이게. 이 속에서 꿀을, 이 토종벌이 저장을 해 놓으면, 이게 목청인데, 밤나무나 이런 데 저장을 하면 좀 독성이 있는데, 이 오동나무에 저장을 하면은,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. 독성, 뭐 이런 거. 그리고 토종벌이 왜 좋냐? 얘네들은 날개짓을 해, 날개짓. 그러니까 바깥에서 날개를 터옵니다. 이게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. 바깥에서 툭툭툭툭 털고 들어가, 얘들이. 그 양봉은 그래서 이제 이 약을 하는데, 얘들은 자연에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네들 그 치료하는 방법을 다 알아, 얘들이. 그래서 이 목청이 정말 좋은 거예요. 파리사 영상 계속 보시는 분, 이거 11월 달이나 10월 달에 딸 거니까, 그때 한번 기대하세요. 제가 이거 잘 있으면은 그때 좀 드릴 테니까. 네, 알았죠? 그리고 나오나 이거 보면은 신경 좀 써서 영상 좀 올려주고. 자, 고맙습니다. 야, 그거 정말 이쁘네. 왜 이렇게 이뻐? 대나무. 여기에다 술을 부으면 아주 맛있는데. 죽통술이라고. 엄청 크네. 자, 이끼 좀 뜯어놨는데, 삼운 이산에서 캤습니다. 근데, 내가 캔 산에서 이끼를 뜯어야, 같은 그 토질이기 때문에, 저는 약성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, 이산에서 이끼를 뜯어가지고, 조금만, 내가 필요한 만큼만, 요것만 가져가겠습니다, 요것만. 자, 이끼는, 요것만. 제가 이 칡농굴 앞에서 이 삼을 봤습니다, 여기 삼을. 이것도 칡이에요, 이거. 이것도 칡이에요, 이것도. 이것도 칡이에요, 칡농굴. 아, 무거워져, 이 아름드려요. 이, 끔찍하네. 야, 절대 한번 할게요. 죄송합니다. 막걸리 가져왔어야 되는데, 아, 우리 친구님이 그냥 오는 바람에, 차가 너무 밑에 있어서 갔다 올 수가 없네. 다음에 와서 제가 여기 와서 막걸리를, 내가 다음에 와서 막걸리를 여기다 꼭 따라드리고 갈게. 아, 여기 오려면 막걸리 들고 오지도 못해. 정말 고맙습니다. 아, 모자 벗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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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그렇게 저러 오는 거지? 아이고, 물로 나도 좀 재미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, 한신영님, 아, 한신영님. 야, 흙냄새가 끝내주네.
냄새가 여기까지 나네. 내가 캘까? 친구가 캘까? 아, 나는 다 잘라버리지. 못 캐. 그러면은 손맛은 내가 봐야겠네? 응. 야. 야. 높아. 이게 십분이야. 뿌리는 그럴 때 그게 문제죠. 이 우이 돌을 빼버리는 거예요. 장갑 끼고 하는 거 아니야? 아유, 지금. 근데 얘가 얘를 캐기 위해서는 얘도 망가지겠네. 그 칡뿌리 때문에 그게 문제네. 죽지 않았나? 칡뿌리? 죽은 거 아니야? 얘가 왜 죽어? 얘는 죽었는데 얘가 살았잖아. 옆에서 얘가 또 나왔잖아. 톱으로 일단 잘라버려. 어디 갔어, 삼이? 예, 거기 있네. 삼도 어쩌다 오면 그 지형이 바뀐 것 마냥 돼버리네. 자, 여기가 개복숭아가 많이 얼었었는데 다 따갔나. 개복숭아가, 야, 내가 이 개복숭아 상황을 꽤 많이 봐놨었는데, 나도 작사를 내놨네, 작사를 내놨어. 더 크면 딸라고 했었는데, 나무를 죽였네. 밑에 놓고, 이거 따간 거 아니야? 이거 개복숭아 상황인데, 이게. 맛카시오. 살았나? 죽었죠. 이게 개복숭아인데, 생각보다 많이 안 열렸어. 이 개복숭아가 이게, 천식에 엄청 좋다네요, 또 이게. 기관지. 그러니까, 감기. 요렇게 오래된 나무에는, 여기 개복숭아인데. 이게 얘는 나무가 좀 살았으니까 좋네요. 그래도 쑥주목이 산다는 게 좋아. 야, 조에는 큰 걸 열렸다. 자, 어디냐.